이게 주로 있던 거니까. 아, 여기 있다. 짜자자자. 88년도 때 입었던 의상. 그럼 이게 그럼 그 25년 전에 그 의상이란 말씀이세요? 네. 이걸 지금까지도 이걸 갖고 계시네. 아이, 갖고 있죠. 코리아나의 역사인데. 조지 알마니가 이제 내가 디자인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태리까지 갔었습니다. 밀라노. 내친 김에 옷을 입어보겠다고 나선 이승규 씨. 그리고 이걸 딱 우아기를 거치면은 옛날 모습이. 아, 안경도 갖고 올게, 안경. 그러면 딱 옛날 모습이 나올 거예요. 코리아나의 상징인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니 그때 그 모습이 나오는 것 같네요. Hand in hand we stand, 하마이, 뭐, 하는 소리도 들리고, 다 이러고 있으면, 막 그 전주, 울리는 소리 들리고, 짜짜짜짜. 나이는 들었지만 흥도 여전합니다. 깨때. 아직도 뭐 몸은 잘 돌아가잖아. 여기가 공간이 엄청 많잖아. 이 180도 돌아가는 건데 이게.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벽에 다 걸려있는 요 뭔가요? 지금 앨범들. 이게 이제 그 88년도 때 저희가 강나라에서 히트한 그 기념을 그러니까 플래티늄, 골든 디스크, 또 플래티늄, 골든 디스크 이런 식으로 상을 받은 거죠. 그만큼 많이 팔렸다.